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단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는 게임 세계에서 스토리텔링과 게임플레이가 어떻게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 경험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원작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 버전으로 나티독이 개발한 이 게임은 엘리와 조엘의 이야기를 버섯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원작과 비교했을 때 이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적으로 향상된 질감, 더욱 상세한 캐릭터 모델, 개선된 조명 효과를 자랑하며 보다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래픽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외관의 변화가 아니라 이야기의 감정적인 영향을 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플레이 측면에서는 소편은 더 복잡한 적 아이를 도입하여 현실감과 도전 정신을 높였습니다. 환경은 더 넓고 탐험할 수 있어 플레이어가 게임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서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광대한 설정은 캐릭터들의 감정적 여정을 반영합니다. 나티독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게임의 모든 측면에서 빛내고 있습니다. 게임의 모션 캡처 기술에서 포착된 미묘한 연기부터 층이 있는 내러티브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감정적으로 울림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숙련도를 보여줍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는 비디오 게임이 서사 매체로서의 힘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게임 내 스토리텔링의 경계를 넓히며 한편으로는 처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세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 모두에게 이 게임은 도전적인 만큼이나 보람있는 여정을 제공하며 비디오 게임 개발에 진화하는 예술성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